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이찬원 씨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걸로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, 아유, 감사합니다.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? 팬클럽에 몇 명 정도 계세요? 6만 명. 와. 6만? 팬클럽에 가입된 사람만? 가입된 사람. 그거 오바야. 훨씬 오바. 훨씬 오바지. 아, 글쎄요. 제가 제 입으로 뭐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. 그러면은 네. 그럼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그냥. 시원하게. 야, 그러면 안 돼. 막 공연 같은 거 하면은 관광 버스를 대절해서 아 단체로 막 오시는 분들 예 뭐 한 50대씩 이렇게 막 대절해서 50대요? 50대요? 버스 50대? 오야 사람이 그거 어 그거 와 저 대단하다 어떻게 버스가 50대가 오지? 근데 왜 인기를 뭐 있나요 뭐가? 저희 1박 2일 역시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겠죠. 물론 바로 김종민 씨. 아 김종민 씨. 인기 대결? 나랑 여기랑 비교하지 마 제발. 아 달란 거잖아. 형. 형도 마트 못 가지 않아? 시장 형은 시장 못 가지 형도. 가지 아니, 가. 진짜. 가면 어 종민아 결혼해 이게 이런 끝이야. 와 참으로. 와 김종민이다. MC를 맡은 김종민이다 반갑습니다. 미니 미니 준. 종민이. 나 종민이. 종민이 제일 많아. 아니야 나 종민이.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갑자기 왜? 네,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대결을 준비했는데요. 인기 대결이다. 다음 대결이요? 일정은 바로 김종민 대 이찬원, 이찬원 대 김종민입니다. 에이 뭐하는 거야 이게? 에이 뭐하는 거야 이게? 진짜? 뭐하는 거야? 진짜 나쁜데?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저놈 아니야 저놈? 야 우리 나 저놈 하려고? 우리 형 진짜 우리 형 46인데 잘가 나 46이야 잘가 행복했어 너무 잘가. 재밌다 야 나도 이거 내린다 못